올리는 비법의 아이코인 올리비아입니다. 자, 9분이면 땡! 9분 생활 영어 오늘은요. 자, 친구 사귀기 편에서 친구가 되자는 표현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자,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너 전화번호 뭐야? 우리 페이스북 친구 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친구 추가해 이런 거. 자, 이런 거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너무 재밌겠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 먼저 상황을 보실게요. Let's hang out tonight. Let's hang out tonight. Sure, I'd love to. 네, 여러분 상황 잘 보셨나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 약속을 잡을 때, 친구들과 약속을 잡을 때 어떤 표현들을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오늘 밤에 놀러 나가자. 자, 놀러 나가자 어떻게 표현하실 거예요? 진짜 많이 쓰이겠다, 그렇죠? 자, 나랑 함께 놀자, 나랑 함께 시간을 보내자 라는 표현으로 play? play를 쓰시면 안 돼요, 그렇죠? hang out이라고 쓸 거예요. 나랑 함께 시간을 보내자, hang out. 따라해볼게요, hang out. 뭐뭐 하자, 그러니까 let's가 붙었네요, 그렇죠? 뭐뭐 하자, 뭐뭐 가자, let's go, 뭐뭐 하자는 뭐라고요? let's. 그래서 우리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우리 재밌게 놀자. let's hang out. 언제요? 오늘 밤에, tonight이 되겠네요. 자, 한번 따라해볼게요. 자, 감정을 넣어서 정말 친구를 사귀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해주세요. let's hang out tonight. let's hang out tonight. 자, 여러분 hangout이 뭐라고요? 같이 시간 보내자, 같이 놀자, 그쵸? 자, 그랬더니 친구가 뭐래요? 좋아, 좋지, sure이 되겠네요. 자, 따라해볼게요, sure. 그쵸? 자, 바로 활용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보시면은 오늘 술 한잔 하러 갈 건데 같이 갈래? 자, 같이 갈래가 어떻게 표현하실 거예요? 우리 갈 건데 너도 조인할래? 우리 한국말로도 조인한다라는 말 좀 꽤 쓰는데요, 그쵸? 영어에서도 Do you want to? 자, 원해요? 뭘 원해? Join us for. Join. 원해요? 같이 우리가 합류해서 for 뭐하기? Drink. Drink 한잔하기. 원해요? 라고 묻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자, 한번 해볼게요. Do you want to join us for a drink? 자, speak out 해주세요. 크게. Do you want to join us for a drink? 선생님 너무 빨랐어요. 죄송해요. 자, want to를 구어체적으로 wanna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해볼게요. wanna. wanna. 자, 그럼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친구한테 진짜 얘기한다고 감정을 넣어서 해주셔야 돼요. Do you wanna join us for a drink? Do you wanna join us for a drink? join이 뭐라고요, 여러분? 합류하다 같이 join 할래? 저 뒤에 for 뒤에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술 한잔 하러 가자. 이 표현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Hit the bar. Hit the bar. 힛 무슨 바를 때린다는 말인가요, 선생님? 네, 우리 뭐 술 한잔 때리러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은어적으로. 자, 그거랑 똑같다고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Hit the bar 하면은 술 한잔 하러 가자, 바에 가자, 그러니까 바에 가볍게 한 잔만 하러 가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알아두시고요. 내일 점심 때 점심 먹자. 저도 술을 별로 안 좋아해서 점심 먹자.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제가 많이 쓰이는 표현을 지금 써봤어요. Let's grab lunch. 자, grab 하면 잡다예요, 그죠? 점심을 뭘 잡아요. 이제 grab a bite 하면은 여러분 bite가 뭐예요? 이렇게 무는 거다, 그렇죠? 이제 grab a bite라고 우리가 조금 게이니를 조금 때우고 요기를 좀 하다 뭐 좀 먹을까? 입이 좀 뭔가 허전한데 뭐 좀 먹을까 할 때 grab a bite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Let's grab a bite. 따라해볼게요. Let's grab a bite.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응용해서 그냥 grab lunch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Let's grab lunch. 이제 점심을 잡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점심 먹으러 가자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Let's grab lunch. 언제요? Tomorrow. 언제? Afternoon. 오후에, 내일 저녁에, 내일 오후에 점심 먹으러 가자 라는 말이 되겠네요. 한번 해볼까요? Are you ready? Okay, let's go. Let's grab lunch tomorrow afternoon. 자, 한번 더 해볼게요. 따라해주셔야 늘어요. Let's grab lunch tomorrow afternoon. 그렇죠. Very good. 너무 잘하셨어요. How can I contact you? May I have your number, please? How can I contact you? May I have your number, please? We should be friends on Facebook. 네, 여러분 상황 잘 보셨죠?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친구를 사귀기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친구를 사귀려면 우리가 만났어요, 그렇죠? 친구 사귈 때는 연락처를 물어봐야겠다, 그렇죠? 자, 연락처가 뭐야? 뭐 어떻게 연락을 할까? 이런 표현들 한번 볼게요.
저 연락을 어떻게 할까요? 번호 좀 주시겠어요? 라고 좀 폴라이트하게 예의 바르게 물어보는 상황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친구한테도 폴라이트하게 얘기할 수 있다 그렇죠? How can I contact you? 제가 연락하다 그렇죠? Contact you. How can I contact you? 어떻게 제가 연락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신한테. May I have your number? 자, number 할 때 앞에 telephone 안 넣으셔도 다 알아요. 그쵸? 지금 우리가 전화번호를 말한다는 것을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제가 telephone을 뺐어요. 자, may I 하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Can I보다 조금 더 격식 있는 표현이에요. May I가 can I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have your number. 자, 당신의 number를 제가 have, 가질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거 우리가 뭐 길거리에서 전화번호 정말 얻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여성분이나 멋있는 남자분이 있을 때도 쓸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해볼게요. May I have your number? 정말 원할 때는 뒤에 뭐 please 붙여주시면 더 좋겠네요. 그쵸? 자, May I have your number, please? 따라해주세요. May I have your number, please? 아, 이건 좀 친구들끼리 얘기하려면 Can I get your number, please?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고요. Your number, please? 하면서 핸드폰 이렇게 내미셔도 되고, 그쵸? 자, 그래도 상대방이 뭐래요? 넘버 당연히 주지. 그리고 우리 페이스북 친구도 하자. 자, 요즘에 SNS 정말 많이 하는데 페이스북 친구도 하면서 우리가 온라인에서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쵸? We should 뭐뭐 하는 것이 좋겠다. 조동사 뭐뭐 하는 게 좋겠어요. 근데 굉장히 부드럽게 쓸 수 있는 표현이라서 많이 나올 거예요. Should. 따라해주세요. Should. 뒤에 바로 동사 원형을 쓰면 되는데 should be friends. 자, 친구가 되는 것이 좋겠어요. We should be friends. 따라해주세요. We should be friends. 어디에서? On Facebook. On이라는 전치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On Facebook. On Twitter. 뭐 다 쓸 수가 있겠네요. Facebook 대신에 다른 거 넣으시면 돼요. 한 번 더 해볼게요. We should be friends on Facebook. 자, 앞에 on 쓴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바로 활용 넘어갈 텐데요. 페이스북 등록돼 있어? 너 페이스북 있어? 이 말이죠. 내 거 추가해. 자, 이건 많이 쓰이는데 너 페이스북 있어? 내 거 추가해. 뭐라고 할 거예요? Are you on Facebook? 이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on이라는 거 많이 기억해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Are you on Facebook? 저 please add me. 나 추가하다. Add. Add me. You should add me. Add me. 자, add가 뭐라고요? 추가하다. Please add me. 따라하세요. Please add me. 자, 한번 해볼게요. 따라해주세요. Are you on Facebook? Please add me. 그렇죠. Very good. 너무 잘 알았어요. 자, 페이스북 친구 추가해. 다른 방법으로 제가 또 하나 더 알려드릴 텐데요. 보시면은 add me on Facebook. 자, 이거 두 개를 합쳤다. 그렇죠. Add me on Facebook. Add me on Facebook. 자, 이제 우리가 SNS 앞에 on 붙인다는 거는 알 수 있겠다. 그렇죠. 이제 친구 추가해. 이런 말 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이제 했던 것들 복습을 할 텐데요. 여러분 잘 따라 하셨나요? 자, 그럼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Are you ready? Okay, let's go. 자, 오늘 밤에 놀러 나가자. 놀러 나가자. 아까 어떻게 썼어요? Hang out. 그쵸? Let's hang out tonight. 좋아. Sure. 어떻게 연락을 할까요? 번호 좀 주시겠어요? How can I contact you? May I have your number, please? 뭐 이런 식으로 하죠. 우리 페이스북 친구도 하자. 아까 페이스북 앞에 뭐 붙이신다고 했죠? 전치사? on에 붙일 거예요. 그렇죠? on. We should be friends. 자, 친구가 되는 게 좋겠어요. 하는 게 좋겠다. 그렇죠? on Facebook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친구 사귀기 위해서 친구가 되자는 표현을 했었어요. 그렇죠? 페이스북 친구 추가해줘. 이런 표현들 앞에 on 붙인다는 것도 오늘 새롭게 배웠다. 그렇죠? 어떠셨나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표현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See you next time. 이젠 나도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영어 부분 해주세요. 오늘 밤에 놀러 나가자. 내일 점심 때 점심 먹자. 어떻게 연락할까요? 번호 좀 주시겠어요? 우리 페이스북 친구도 하자. 페이스북 친구 추가해.